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물을 갖다 조각을 해가지고 저희 아저씨가 이거 다육이 화분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다가 스칼렛이라는 다육이를 심어 보겠습니다. 마사토하고 배양토하고 이거 저희 정원에서 난 마사토인데요.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놓은 건데 여기에다 배양토를 반반씩 그냥 했습니다. 저는요 좀 크게 기르려고요. 심어보겠습니다. 밑에다가 양파망을 깔겠습니다. 마사를 좀 깔고요. 마사 자연 마사인데요. 저희 정원에서 마사가 있어가지고 땅 자체가 마사더라고요. 많이 마사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흙 자체가 그래요. 그래서 이걸 체에다 쳐가지고 깨끗이 씻어갖고 말려놨습니다. 사용하니까 참 좋네요. 골고루 들어가라고. 나무에다 홍을 파가지고 화분으로 만들었는데요. 심어놓으니까 참 예쁘네요. 마사를 좀 예쁘게 올리겠습니다.